와우! 요즘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산타페 풀체인지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시트가 들어갈 수 있는 차는 신형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와우!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바캉스 휴가 시즌이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카니발, 로우 카니발이 딱 등장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 요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산타페 풀체인지가 장안의 화제인데 과연 차량 금액이 얼마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본 차량은 차값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황제 차박 6인승 플러스 전기장까지 모두 포함해서 5천만 원대 차량인데 오늘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 쪽 우선 차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 본 차는 요즘에 아트원에서는 늘 뭐 시그니처 풀옵션만 강조했는데 본 차는 노블레스 기본 옵션 차량입니다. 즉 기아 노브도 옛날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대시보드도 전혀 틀린 기본형 모델에 저희가 작업한 것은 바닥 쪽에 모노림 장판 그리고 매트도 순정 상태, 즉 최소한 돈을 덜 들였다는 얘기죠. 가솔린 엔진이고요. 자, 1열 쪽 살펴봤고 2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9인승이라고 했죠. 9인승의 순정 시트 상태 2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몸을 받쳐서 보여드릴게요.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이고 있고요. 조수석 역시도 넉넉한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노블레스 옵션이기 때문에 커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아트원의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원단은 베이지,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리죠. 하지만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누릴 수가 있고 차박 캠핑시에는 필수라는 거. 자, 2열 쪽 이렇게 승차 모두 살펴봤고 중요한 거는 3열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승차 모두 제가 직접 또 앉아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기본형 모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키가 173인데 천장이 닿지 않는다는 거.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 공간감이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산타페 7인승이 나올 경우에 3열 좌석에 과연 성인이 앉아서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GV80도 EV9도 안 돼요. 성인이 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카니발 그리고 스타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차는 둘 그리고 3열에 침대 시트에 2명, 6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는 모드고 이렇게 팔걸이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3점씩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즉 아무리 전동 침대 시트가 좋아도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인증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안전벨트를 자체 안전벨트냐 아니면 원래 순정에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느냐를 가름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1열과 2열, 3열에 모두 성인이 딱 이렇게 로우 카니발이 되어서 그 머리가 안 닿는 것 중요하고요. 승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설명할 게 많아요. 사실은 요즘에 차박 시트가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 사실 아트원이 원조죠. 1000대 이상의 전동 침대 시트를 판매를 했는데 제조상의 하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전기장치 및 침대 시트 상세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아트원 하면은 황제 시트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승차 모드에서 4열 전동 침대 시트를 앞으로 당겼는데요. 수납 공간은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즉 엄청난 수납 공간이 발생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얀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이 표시하는 것은 본 차량은 이제는 9인승이 아닌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다. 즉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 시험에 합격한 전동 침대 시트를 사용해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싱킹 공간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싱킹 공간에는 현재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와 외부 충전기 그리고 에바스페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올인원이죠.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개발한 올인원 제품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3세대 카니발은 물론 4세대 카니발의 신의 한 수 스타리아는 없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면 잠금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시연 상
상당히 많이 했고 요즘에 많은 업체들이 전동 침대 시트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트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즉 메모리 기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느냐. 위험성, 만에 하나라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건을 해줘야 된다. 더불어 기본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지는데 방석 버튼을 또 당겨줍니다.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당겨주는 것이 사실은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현재 이 기본형 시트 모델은 460만원 차박 패키지 진행 중입니다. 즉 롱레일과 그리고 수납함 그리고 전체 바닥 그리고 침대 시트 모두 합해서 460만원으로 이벤트 할인을 아트원 전국 지사 현재는 아트원 본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서포트 역시 수동입니다. 자 버튼이 릴렉션 버전이 있는 것은 이 버튼이 3개지만 기본형은 2개가 되고요. 그리고 열선 기능이 있고 커블도 기능이 있고 언더서포트도 마찬가지 메모리 기능을 일부러 뺐어요. 왜냐? 어린아이가 발 끼면 어떻게 되죠? 스톱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됩니다. 즉 완벽한 수평 기능은 침대 시트 언더서포트가 올라왔고요. 이 상태는 156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뒤로 연장을 해서 베개를 끼워주면은 최대 1750 사이즈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됩니다. 자, 본 차주분은 여러 차를 SUV 뭐 등등 고민을 하다가 이 차로 넘어왔는데 낚시를 워낙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두 부부께서 미리 저녁 먹고 원하는 위치까지 가서 한숨 자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리고 새벽에 배를 타고 낚시를 가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했고 평소에는 6명의 승차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비춰주시죠. 자, 이쪽에는 전기 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아트원의 최신형 패널 시스템입니다.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전원, 그리고 220V 인버터, 본 스위치는 캠핑 등 스위치, 그리고 본 스위치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220V 아울렛, 그리고 현재 적상계 100% 300A, USB 아울렛, 그리고 C가 아울렛이 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는 외부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납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자, 아트원의 올인원 제품도 오랜 연구 끝에 마무리된 거고요. 전동 침대 시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전동 침대 시트라 할지라도 안전성 확보가 안 됐다 하면은 사실은 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트원에는 현재 두 가지 버전, 기본형 침대 시트가 있고 하나의 버튼으로 할 수 있는 신형 릴렉션 버전이 있는데 현재 기본형 침대 시트 460만원 이벤트가 남아 있으니 서둘러서 아트원 본점 또는 아트원 전국지사에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차량 금액, 전기장치 및 차박 튜닝 풀 합쳐서 5,000만원대 요즘 유행하는 소렌토 페이스 리프트를 할 것인지 산타페 신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은 또 카니발 뭐 페이스 리프트 하이브리드를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카니발을 운행하고 있다면은 아트원 전국지사 또는 아트원 본점으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아트원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르메스 차량 물론 회전 시트와 풀플랫이 돼서 차박 기능도 수반하는 9,000만원짜리 차도 있지만 모든 것은 사용자의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 아트원은 8월 3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8월 4일부터 업무 복귀를 한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땀 흘리면서 땀 많이 나는데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